자, 반갑습니다. 8월 30일 마지막 날 거래가 끝났네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을 좀 보기 전에 구독자님이 요청하셨던 두 종목 먼저 짧게 보고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TN을 문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검은색 이 1년선이거든요. 이 1년선을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분봉에서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도 여기가 9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보통 분봉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면 이런 저점을 형성을 하는데, 옆으로 기어요. 그리고 3시까지 옆으로 기다가 여기서 결정을 하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러니까 YTN은 지금 주가 위치가 그런 위치다. 하지만 가끔 테마를 탄 종목은, 테마 종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240 장기 평선까지 다이렉트로 찌르는 경우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의 수는 옆으로 횡보를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향은 또 결정이 나겠죠. 지금 YTN은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횡보 구간이다. 가격 조정이 끝나고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서 해석을 좀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HK인후엔을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뭐 전고 돌파죠. 전고 돌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만, 5만 원 라운지 피규어 부근에서 도달을 하면은 저항을 맞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며칠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돌파가 나오면 목표가 5만 5천 원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내리면은 대략 한 4만 2,500원. 요 자리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돌파시키면은 또 대세 상승을 주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파도를 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존버 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고요. 관심 종목으로 오늘 신규주였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글쎄, 이 종목 분봉에서 보시면은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음봉 있죠? 29,000원부터 27,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은 27,000원입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세력들이 결정을 하겠죠. 대세 상승을 줄 거면 이걸 돌파를 시킬 테고, 1차적으로는 최대치는 27,000원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보는 순간 아이스크림 에듀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겸사겸사해서 아이스크림 에듀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이 종목은 2,900원을 돌파할 때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저항을 맞고 있죠. 2,900원 저항. 여기를 넘어갈 때볼수 있겠고, 최대치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격도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또 벌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2단계지 뭐 이런 단계는 아니고, 여기서 요 정도. 자, 오늘 눈에 확 띄었던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게임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추세선을 지금 8개월 만에, 개인적으로는 저기 8개월 동안 얘를 본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뭐그 중간중간에 뭐 놓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관점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제 눈에 띄는 거는.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돈이 들어왔고,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초이스한 이유는 끼가 좋다.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시원하게 내려가는. 자, 일단 여기에서 발생한 오늘의 윗꼬리가 길게 달린 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이다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매집이면 7,000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00원을 안깬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
뭐 이전과 같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뺐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좀 관심을 두고 있다가 수익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항을 막고 있는 추세선을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좀 조금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련선이 여기서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까지 7,000원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고가 놀이를 고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요렇게 놀다가 요렇게 뚫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원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이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 때는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항이에요. 여기는. 여기 저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고, 이 음봉과 이 음봉이 저항입니다. 오늘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라도 넘어가면 그냥 달리겠다라는 거고, 이둘 중에 하나도 못 넘으면은 밑으로 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7,000원까지 열어두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주도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끼가 좋은 종목 중에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 엊그저께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쁘죠. 이거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위협을 겁을 주고 사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죽이죠, 폭죽. 아랫꼬리 달리고 아랫꼬리 달리고. 그럼 얘네들이 또 웹젠이 힘을 쓰면은 다른 그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때는 요때다. 나도 해먹자. 내가 조금 더 쉬려고 했는데 그냥 해먹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게임즈를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하나네요. 게임즈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